창세기 7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심판과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사실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은 홍수로 물로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그 종말에도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죠. 이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시 재림하신 예수님, 심판하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7장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죠? 심판이 있겠고 구원이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라도 믿는 자로서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믿는 것, 바라보는 것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 심판과 구원이 있겠다. 그래서 이 심판과 구원을 생각하는 신앙을 가리켜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종말론적이다.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이 신앙으로 사는데 이 종말을 바라보는 신자들이 오늘 또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오늘 노아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순종입니다. 오늘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나 죽으나 심지어 죽으면 죽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 이것이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강조해 드리듯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주일이 되었을 때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창세기 7장의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7장은 순종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5절을 보십시오.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다 준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건너뛰어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노아가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노아 방주의 문을 가족들이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온종일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문을 여는 것도 그 문을 닫으시는 것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무언가 종교적인 헌신을 했기 때문에 열리고 닫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고 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이 무더운 여름날 새벽에라도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7장은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구원하실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람들, 종들, 다시 말해서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행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노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는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집중하시는 여러분의 생각에, 이름에, 삶에, 인생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노아를 쓰셨듯이 여러분도 오늘 이 하루를 쓰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절대 순종. 어디에 절대 순종해요? 사람에게 순종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말씀이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앉으라 하면 앉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기뻐하라 하면 기뻐하고, 슬피 울라 하면 울고, 회개하라 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행해서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 오늘 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동서남북으로 일으키시는 그 구원의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는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심판과 구원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늘 구원받는 영육간이 삶이 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